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싱싱정보통 돌아왔어요. 숭례문이 보이는 남대문 시장에 왔습니다요. 제가 남대문 시장을 저번에 한번 찍었는데 좀 돼서 이번에 또 돌아온 남대문 시장 느낌으로다가 그때 안 가본 곳들 위주로다가 맛집들 한번 가보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덥네요. 제가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모자를 썼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뚜렁뚱뚱 따다다다다다다. 첫 번째 집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제가 어디 갈지. 마마 돈가스. 마마 맘매들. 저는 마마 돈가스랑 메밀 소바 정식 이렇게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소스 장고 그리고 이제 소바. 맛있겠다. 이것도 어제 시원해 보이는데. 얘는 소스가 다르네. 세트 메뉴에 나오는 거 소바 세트. 맛있어. 살짝 스파게티 소스 같은 새콤한 있잖아. 그치? 되게 색깔은 안 그래 보이는데 뭔가 그 토마토 소스 같은 새콤함이랑 근데 그 아래 완전 부드러운 묵직함이 깔려있어. 제가 남대문 시장 찍으면서 돈까스를 안 먹었지 뭐예요. 냉소바. 저는 고추냉이를 다 푸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는 고추냉이가 다 풀어져 있습니다. 상모도 고추냉이 많은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좋아. 그 부분 잘 맞아. 자극적인 맛보다는 깔끔한 쯔유 맛이랑 가다로운 고맛 나는 국물 엄청 시원해요. 이건 세트 메뉴에 나오는 거. 여기 위에 입뿌려져 있는 건 딱 지금 그냥 돈파츠 소스 있잖아요. 1분씩. 근데 이 마마 돈파츠는 원래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는 옛날 돈가스였거든요. 근데 마마로 바꾼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맛있어. 이 소스가 과일 오렌지향 막 이런 향도 나는 것 같고 뭔가 자 솜사탕을 흑김자 드레싱인 줄 알았는데 흑김자 맛 나면서 살짝 케요네즈스러운 이까지 섞여 있어서 생각보다 고소한 맛도 느껴지는데 새콤달콤한 맛도 느껴져요. 맛있어! 고기 진짜 부드러워. 여기도 추천 많이 받았거든요.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니 뭐니 그 시장의 이 바이브 돈까스가 가장 맛있긴 해. 이거 먹고 또 빅동 탄데 하나 갈 거예요. 제가 저번 남대문 시장을 보니까 남대문 시장 하면 딱 생각나는 것들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큰만두, 잡채호떡, 칼국수골목, 갈치 그리고 떡볶이 뭐 이렇게 좀 시장하면 생각나고 가야 되는 곳들을 위해서 딱 정확하게 접혀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봤을까. 솔직히 시청자분들도 남대문 시장 치면 거의 다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니까 좀 더 색다른 것을 파헤쳐보자 라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워낙 많이 찍었으니까. 물론 그 영상도 참고하시고 이런 것도 있다. 소스 맛이 아주 특이하고 좋잖아. 그래서 완전 따로 달라 해서 바삭하게 그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특징은 돈가스를 느끼하지 않게 먹었을 때 되게 상큼한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다 먹고 이렇게 쭉 이 골목을 쭉 따라가면 제가 또 먹고 싶은 두 번째 맛집. 원래 이제 남대문 유주시장은 갈치조림, 갈치구이, 생선구이 이런 게 또 유명한데 많이 먹어서 완전 색다른 국물 요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바로 닭진미 닭곰탕.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고고. 닭곰탕 하나, 고기 백반 하나 시켰어요. 제가 이제 차이점을 물어보니까 닭곰탕은 국물이 있고 고기 백반은 국물이 없다. 고기만 나온다 해서 그 차이점 한번 궁금해서 시켜봤고요. 이게 고기 백반, 이게 닭곰탕. 이야, 이야, 근데 이게 이야, 이야. 반찬인데 이게 이제 찍어먹는 소스인가 보다. 자, 일단 국물 먼저 먹어야죠. 까끔하다. 소금을 좀 넣어서 간을 좀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닭곰탕 이런 데에는 후추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후추 어떻게 넣어요? 후추. 좋았어. 일단 저는요 다리 먼저 뜯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살짝 국물을 살짝 해서 촉촉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세요? 아시냐고요, 선생님? 그러면 닭곰탕 시키지 왜? 아니요, 살짝 이 촉촉하게 먹어야 된다고. 닭곰탕은 담가져 있잖아요. 아이고, 담가버렸네. 달라요, 달라요. 자, 이것을요. 진짜 쫄깃해. 아, 내가 생각하는 백숙이랑 다르다. 사실 토종닭 식감인데 토종닭보다는 부드러워. 근데 살짝 더 쫄깃해요, 일반 그 닭보다. 여기엔 돈가스 먹고 이거 먹으니까 끝내주는데요? 저 원래 이런 국물집, 백반집, 순댓국 이런 데 해장국집 가면 국물에 밥을 안 먹는데 얘는 말고 싶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보겠습니다. 이 밥을 넣어. 근데 이렇게 따지면 닭곰탕 시키는 게 난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 왜냐면 고기를 여기다 또 넣어서 이렇게 먹어야 또 맛있잖아. 뭔지 알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쁘게 저면 놓으신 거를 전 여기다 다시 넣습니다. 감자장이 비싼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아, 좀 그런 느낌이야. 와, 이렇게. 이야, 여기 김치 올려 먹으면 끝내주겠죠? 깍두기, 깍두기가 달콤하니 맛있거든요. 깍두기 올려서 한 마리로 한 마리가 없어요. 맛있습니다. 물론 남대문 하면 갈치조림 골목, 칼국수 골목 유명하지만 여기도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오지 느낌. 이번에 배추김치. 일단 김치 맛집이야. 얘는 닭곰탕. 혹시나 하는 차이점 한번. 일단 이 고기 양은 똑같은 것 같아. 어, 다르네. 좀 더 얘가 기름진 맛이 있네. 한 번 더 끓여서인지 몰라도 훨씬 더 그 닭 향이 더 많이 나. 여긴 되게 깔끔한 베이스라면 얘는 닭의 그 향이 얘보단 좀 더 강한 느낌이에요. 오, 완전 달라. 아, 근데 저는 여기 깍두기가 좀 더 제 스타일이에요. 김치는 좀 칼칼한 배추김치고 깍두기는 이 닭곰탕의 달콤함을 책임져준 느낌이라 조합이 좋네. 좀 더 쫄깃한 건 아무래도 백반, 고기 백반. 난 완전 이거 내 스타일임. 나는 이런 곰탕, 설렁탕, 순댓국 이런 한식국이 너무 좋아요. 호떡집 줄이 안 길어서 냉큼 줄 섰어요. 안녕하세요. 야채 호떡, 잡채 호떡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잡채 호떡 먹으면서 이거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컵 샀거든요. 이거는 미에로 화이바에서 나온 스파클링 제로. 요즘 제로가 아주 핫하죠? 내 손톱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거. 자, 일단 지금 좀 날씨가 호덕지근하기 때문에 한 잔. 먹어봐, 진짜 겁나 시원해. 제가 이건 두세 번 먹었는데 살짝 식혀서 먹는 게 최고야. 너무 뜨거우면 먹기 힘들더라고요. 나 미에로 와이바 완전 어렸을 때
거의 초등학생 막 이랬을 때부터 있었던 음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재료로 나오니까 또 신기하네. 좀 반갑더라고. 뭔가 조금 기름진 음식들 먹었으니까 딱 먹기 딱 좋아. 지금 이 스파클링. 두 번, 세 번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맛은 예전이랑 맛은 똑같아요. 그냥 딱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에르 화이바 맛인데 거기에 탄산감이랑 좀 더 상큼한 맛이 같이 겸해져 있는. 근데 원래 기존 그냥 미에르 화이바는 그 탄산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탄산 들어가 있게 이제 제작하신 거죠, 재료로. 기름진 음식이랑 먹기 좋은 것 같아. 나 근데 이제 진짜 탄산 음료 잘 먹는 것 같아. 나 단 음료수 안 찾아 먹었잖아. 막 콜라나 막 이런 사이다 이런 거 안 찾아 먹었잖아. 굳이 찾아 먹는다면 탄산수 음료수 느낌 나게 탄산수 먹었는데 요즘에 진짜 저 햇도시락 하면서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 먹는 양도 많이 늘었고 음료수 폭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 원래 안 먹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일 컸던 건 물에 비해 칼로리가 높아서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제로 나오면서 부담 없어서 저는 요즘에 이 음료 찾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단 음식 먹어야지. 짠, 여러분. 여기는 이제 비건 도넛으로 맛있다고 또 추천을 받은 곳이거든요. 요거 포장하려고요. 티라미수 글레이즈드랑요, 라즈베리 글레이즈랑 헤이즐넛, 피넛버터가 더 잘 나가요. 마늘이 더 잘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럼 피넛버터로 해서 4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밤이 되었는데요, 별이 정말 많죠? 여기는 명화당 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이 김밥 안에가 노라네. 밥알이 노래. 잘 먹겠습니다. 여기 되게 유명한 곳이어서 여기는 해외에서도 진짜 많이 오시고 하는 곳인데 먹기 전에 앞서서 남대문시장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오면 있는 위치에 있는 명동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남대문시장에도 당연히 떡볶이집이 유명한 곳이 하나 있어요. 조이 떡볶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가까우니까 일단 김밥부터 먹어보자. 김밥이 살짝 그 느낌이에요. 제주도에 오는 정김밥 같은 색이에요. 제가 오이를 뺐습니다. 오이를 빼서 제 눈이 보이죠? 간이 제대로 있다. 초간을 해서 새콤하면서 간장에 밥 참기름 비비는 거. 김밥이 겁나 맛있는데? 자, 그 다음 떡볶이. 떡볶이 쌀떡볶이처럼 생겼어. 되게 신기한 맛이다. 떡볶이가 멸치향 가득 느껴지는 베이스 국물에 고추장이 되게 덜 들어갔나 봐. 그래서 매운맛보다 단맛이 더 강하고 고추장 향이 많이 나진 않아요. 되게 달콤한 떡볶이. 냉동떡인가 봐.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요즘 식 떡볶이랑 거리가 많이 먼 느낌이야. 먹어야겠다. 진짜 이건 살짝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겠다. 외국인들 맞춤형. 근데 여기 이 김밥에 이 떡볶이 소스 찍어 먹는 게 그렇게 조합이 좋대. 겁나 듬뿍. 맛있어. 이 조합이 겁나 맛있네. 참치김밥도 먹고 싶다. 사장님, 참치김밥은 여기에 참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밥이 아예 다르니까 맛이 아예 다르겠다. 그럼 가격이 얘도 같대지. 아예 기본 김밥이 아닌 거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는 안 먹어봤지만 이거면 여기 이거 드셔야 돼. 그리고 떡볶이는 오히려 매운맛을 선호하지 않는, 요즘 매운 떡볶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매운 떡볶이로 추천드려요. 달콤함이 더 강한. 여기 줄 서서 먹는 거 아닌데 저희가 좀 늦은 야식 시간에 와서 그런지 지금은 줄을 안 서는데 낮에는 줄이 많대요. 마늘만의 가격대도 그렇고. 응. 저렴해. 만 원 안 하니까 이렇게 두 개만 시켜도. 또 여기 막 비빔국수 이런 것도 유명해. 쩔볶이 이런 거. 비빔국수. 응. 응.
남대문시장 입구 놀러오면 자연스럽게 명동까지 오고 명동 오다가 광장시장 갔다가 을지로까지 가는 거임. 인정? 맞아. 진짜 왜냐면 너무 가까워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거의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한 4-5시에 와가지고 저희처럼 먹은 다음에 술 해줄 때 여기 와서 명동 길거리 한번 부시고 이쪽으로 가서 광장시장 한번 즐기고 청계천까지 가는 코스? 좋음. 아 근데 이거 김밥 무조건 드셨으면 좋겠다. 해외분들도 이 김밥 진짜 맛있다. 이거 한국 사람들도 먹어봐야 돼. 대단한데. 맛있다. 난 여기 포장하러 올 것 같아. 김밥 포장하기 딱 좋아. 여기 메뉴판. 쫄볶이랑 명화당 김밥. 김치우동 냄비국수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떡볶이 먹고 차에 탔어요. 지대로 즐겼죠, 오늘? 오후 한 4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똥차게 즐겼는데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비건 도넛 포장 있거든요? 포장해서 4개 정도 샀는데 하나만 먹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요.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건 먹어볼게요. 이런 느낌. 티라미수 글레이즈 그 먹어볼게요. 지금 먹어야 돼. 도넛에 들어갔을 때. 완전 다르다. 제가 먹었던 도넛 중에 가장 빵이 되게 되게 밀도가 높아. 이거 조금 이제 한 입 먹었을 뿐인데도 빵이 완전 가득 느껴지고 생각보다 달지 않아요. 되게 티라미수 같은 느낌이니까 다려나 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커피 느낌이 나지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반이 커피 시럽 같은 느낌인데 딱히 그렇게 큰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도넛빵에 달콤한 글레이즈도 붙여져 있는 느낌? 맛있다! 좀 건강한 도넛 먹는 것 같아. 뭔가 기름기 같은 느낌보다는 진짜 그리고 마무리는 스프링 바이바이바 좀 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저는 얼음컵. 와, 심장 졸여.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지금? 겁나? 야, 마무리가 딱이다. 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냥 뭔가 미에르 화이바 먹을 때는 진짜 좀 그냥 비타음료 먹는 느낌인데 스파클링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간단하게 즐기기에 더 좋아진 느낌? 하여튼 나는 이렇게 원래 알고 있던 제품의 변화를 좋아해요. 맛이 뭐 추가가 된다던가 어떤 뭐 제로가 된다던가 혹은 뭐 어떤 뭐가 더 추가돼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엄청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PPL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던 친구였던. 이거는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라즈베리 땅콩 도넛. 나 이게 더 맛있다. 이 묵직한 빵에 땅콩잼이랑 라즈베리가 너무 잘 어울려. 오히려 빵이 너무 가벼웠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근데 파운드 케이크 먹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남대문 시장 투어를 해봤는데요. 뭐 끝은 명동까지 가긴 했지만 그 남대문 시장부터 명동이 진짜 10분 거리도 안 돼.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코스 그대로여서 오늘 아주 기똥차게 잘 돌아다니고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남대문 하면 떠오르는 만두, 갈치, 냉면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제가 오늘 먹은 친구들도 되게 맛도 있고 정겹기도 하고 다양하고 하니 요목조목 또 남대문시장 가시면 가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김밥 너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일단 무조건 좋아요 누를 느낌인 김밥이라 김밥을 다 이런 걸 다 가성비나 뭐를 다 따졌을 때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다. 우리 친구들 김밥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아 솔직히 닭곰탕이랑 돈가스도 맛있어. 나는 냉모밀. 아 냉모밀 맛있었지. 아 냉모밀도 좋아서 여름철 별미로 딱임. 인정. 또 오늘도 역시나 다 맛있었네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또 시장으로 돌아올게요. 다들 여름철 조심하시고 꼭 시원한 음료나 이렇게 뭔가 얼음이나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진짜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